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나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한문만 연구하신 한문의 달인 까막 어드맨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실 사자성어는 사자성어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것을 직접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자성어가 어떤 겁니까? 제가 한문 공부를 한 지 한 16년 되는데요. 16년 동안 주로 둥근 지구하고 우주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요. 한문과 둥근 지구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의아해 하실 텐데요.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제가 둥근 지구를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어이가 상실되고 이런 쓰레기 이론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눈앞에 한문이 네 글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밥만 먹고 한문만 공부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계시를 딱 내려주셨는데요. 둥근 지구과학, 우주과학을 정의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점입가관입니다. 점입가관이란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볼만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볼만하다는 어떤 언행이나 어떤 행동, 상태를 보고 비웃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둥근 지구하고 우주를 생각하면 배꼽 잡고 웃을 일 뿐이고 총체적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개콘보다도 더 재밌는 웃음거리를 주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과학을 부를 때는 점입과관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과학이 비웃음거리고 파고 들어가 볼면 볼수록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건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구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하나씩 따지면서 물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태양계까지 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태양에 관한 정보인데요. 태양의 크기, 또 떨어진 거리, 또 온도, 질량, 나이, 밝기, 중력, 그리고 심지어는 태양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과학에서는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태양과의 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한 것일까 하고서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가까운 행성 거리 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파를 발사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성에다가 전파를 쏘면은 되돌아오는 시간을 재 가지고 금성과 지구와의 떨어진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다, 그것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건 뭐 뒤쪽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태양까지의 거리 구하는 방식은 태양은 전파를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구와 금성의 공전 주기, 위에서 알고 있는 대로 금성까지의 거리를 전파를 써가지고 알았으니까 그 거리 각도 놓고 태양까지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태양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구와 금성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라고 수백 년 전부터 말을 했는데 그때도 전파를 쏴가지고 금성까지의 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 지구와 금성의 공전 주기를 따져가지고 태양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었을까요? 뭐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황당해집니다. 아무튼 어딜 찾아봐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설명마저도 다 모순점을 잔뜩 싸짊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봤더니 지구, 달, 태양의 크기 측정 방법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지구, 달, 태양의 크기 측정은 삼각 측량과 비슷한 방법을 써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했다가 아니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 측량과 비슷한 방법. 아니,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걸 답변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썼다는 건지 삼각 측량과 비슷한 방법. 도대체 무슨 방법입니까? 이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느냐?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와 달이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의 거리를 알려면은 지구로부터 달과의 밑변 거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달과 태양의 빗변 거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각도가 나와야 이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달과의 지구와의 떨어져 있는 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지구에서 달과의 거리를 어떻게 가지고 알아냈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알아야 됩니다. 달에서 지구와 태양과의 벌어진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각도를 지구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연구원에서 삼각측량과 비슷한 방법을 써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태양과 달과의 거리를 알고 시작경을 알면 그 크기를 알수 있을 겁니다. 달의 크기를 알려면은 먼저 태양과 달과 이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 거리를 알고 달의 크기를 알수 있습니다라고 또이 사람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구의 크기는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방식으로 또알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이거.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방식이 압권입니다. 지구의 크기는 리만의 구의 기하학으로 지구의 크기를 알아낸 것이 아니고요. 삼각 측정법으로 둥근 공에서 지구의 크기를 알아냈다고 했는데요. 삼각 측정법에서는 변의 길이와 각도가 나와줘야 돼요. 직각은 기본이고요. 지구의 크기를 구한 방식, 리바이벌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직접 걸어서 측정하기로 한다. 직접 걸어서 측정하기로 한다. 직접 걸어서 측정하기로 한다. 800km를 걸어서 지구 거리를 측정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점입과감은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제 살짝 방향을 바꿔서 지구의 크기 측정 방법. 황당한 거는 제가 지난 서울대 교수와 꼬마 숙녀의 지성 대결이라는 영상에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방법의 모순점, 불가능한 이유 등을 말씀드렸으니까 통과하고요. 자, 이제 지구의 무게, 지구의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또 사연이 있는데요. 1700년대 사람들은 지구가 완전한 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아니다. 지구는 타원으로 생겼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프랑스 과학자들이 아니다 해서 탐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탐사해본 결과 뉴턴의 말이 맞다. 그래서 지구는 블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여기서 한술더 떠서 지구의 밀도를 측정했습니다. 밀도 측정한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역시 뉴턴의 예측인데요. 산 부근에서 추를 매달면은 산의 중력이 지구와 함께 작용해서 산 쪽으로 추가 조금 기울어진다. 그래서 지구의 밀도를 알아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여기에 줄에다가 딱 추를 매달았어요. 이건 납으로 된 추입니다. 납으로 된 추를 갖다 이렇게 매달고 딱 보면은 여기에 산이 있으면은 추가 이쪽으로 아주 살짝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중력과 또뭐 연관해가지고 이리저리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편중 중력 상수와 지구의 질량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가 기울어진 것을 통해가지고 기존 연구를 종합하고 영국에서 기존의 추가 기울어지는 자료를 통해가지고 계산에 입각해가지고 지구의 질량을 결정하고 지구의 밀도가 4.5지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계산에 성공했다. 여기서도 점입과감이란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구의 무게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렇게 과학이 말하는 대로 내핵, 외핵, 멘틀, 상부 멘틀, 표피. 자, 이렇게 있고, 얘들은 또 지들 나름대로, 얘는 얘대로 또 회전을 뱅글뱅글, 또 얘는 얘대로 회전. 각자 속도를 틀리게 하면서 회전을 하고 있다고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낸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이땅 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구의 구조까지 세세하게 알수 있는 과학을 보면서, 역시나 과학은 점입과감이더라. 지구의 무게를 갖다가 추 하나 달아가지고 이 추의 기울어짐을 보면서 이 지구의 밀도, 지구의 무게를 알아내고 이 속에 있는 다양한 구조를 알아낸 방식도 역시나 점입과감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곰곰이 살펴보시면은 하나같이 말이 되지가 않아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지구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표피가 있다고 1800년대에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구 내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지구 내부를 탐사한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지구가 있으면은 여기서 충격을 빵 주면은 그러면 이 충격파가 가다가
이 안에 액체들이 있으니까 굴절되어 가지고 반대쪽으로 나오는 충격을 분석해 가지고 이 내부 구조를 알아냈다라고 설명하는 과학 책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모순에 부딪히니까 그런 말들 다시 사라져 버리고요. 지금은 지구가 있는데 지진이 나면은 지진 충격파가 나오는데요. 수직파가 있고 수평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의 근원이 여기다. 그러면은 지진의 파장이 안으로도 들어가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나오는 파장을 분석해가지고 이 내부에 뭐가 들었고 온도가 몇 도고 이런 거다 모조리 싹다 알아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핏 들어도 여러분들 이거 말안 되는 거 아시죠? 자, 1800년대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을 가지고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본 지진 4월 18일에 일어났던 동경 대지진을 바탕으로 독일에서 그 지진파를 캐치를 해가지고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냈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 파장을 가지고 지구 내부를 알수 있을까요? 만약에 과학이 말하는 대로 이런 지진 충격으로 오는 파장을 통해 가지고 파장을 분석해 가지고 지구 내부에 무엇이 있고 온도가 몇 도인지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의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4 땅굴이 발견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1990년 3월 달에 제4 땅굴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후로 30년 동안 땅굴이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30년 동안 지금까지 땅굴을 파지 않았을까요? 제4 땅굴이 발견될 당시에 추가로 26곳 정도 더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근거는 탈북자들이 제보를 하니까 그 첩보에 의해서 다른 곳들에 땅굴이 있다라는 것을 군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의 국방부의 발표는 땅굴은 아예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땅굴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나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민간 땅굴 탐사대들이 있어요. 자, 이 탐사대들이 땅굴을 전국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땅굴 탐사대들이 전국에 땅굴을 찾고 조금만 이상하면은 그쪽에 땅속을 소리를 탐지하고 또 구멍을 파가지고 녹음까지 하면서 땅굴을 제보합니다. 자, 그리고 그중에는 전직 장군도 있습니다. 자, 바로 한성주 장군인데요. 이분이 이제 퇴역을 했는데 땅굴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고 좌파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모독죄로 바로 고소를 했어요.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성주 장군이 문재인은 간첩이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하수인이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고요. 자, 중앙지검에서 출두 명령을 내려서 이분이 미국으로 도피까지 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주장에는 최소 84개의 땅굴망이 인입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개인도 아니고 군 장성이 땅굴이 있다고 증언을 했고 국가에서는 그를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땅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땅굴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제 생각에는 대전 아랫지방까지 땅굴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굴이 있다,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1800년대에 어떻게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있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부 구조를 알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현대 장비를 가지고 지구 내해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모든 것 거의 뭐 완벽하게, 물론 뒤에다가 추정이란 단어를 붙여놨지만은 뭐 거의 뭐 근사치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하 200m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땅굴을 못 찾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전 세계에 두 대밖에 없다는 엄청나게 고가의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30년 동안 땅굴을 못 찾았어요, 땅굴을.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도 지하 200m 속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못 합니다. 과학이 만능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다알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이론이란 것이 붙게 됩니다. 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이론의 잔칫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과학을 생각을 해봐도 점입과학이라는 말이 절대 떠나지가 않습니다. 개콘보다도 더 재미있는 과학. 보면 볼수록 과학원이에요, 과학원. 아주. 이 과학이란 놈이 우리가 원숭이인 줄 아는가 봐요. 아니면 단세포 말미잘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막 뿌려대고 그래도 사람들이 믿으니까 끝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버리니까 과학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숭이에요. 아니면 괴 돼지거나.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쫙 썰을 풀어놓아도 사람들이 다 이걸 여과 없이 믿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과학을 부를 때는 점입과학안이라는 수식어를 꼭 앞에다가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로봇을 동원해가지고 땅굴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공영 언론에서는 청와대를 대변해가지고 아주아주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었고요. 30년 동안 찾지 못한 땅굴, 왜 지금 와가지고 미군은 왜 땅굴 전투 훈련을 했을까요? 그것도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정부에서 땅굴이 있으니까 땅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땅굴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땅굴은 다수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군도 땅굴이 있으니까 이렇게 땅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 속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궁금하십니까? 우리 발밑에는 뜨거운 용암과 그 한가운데 지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